복음은 반드시 말씀과 표적이 함께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난 다음 그 증거의 뒤를 따라 표적이 나타나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흥을 치는 음성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사람들을 살리는 표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셨는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주의 성도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빌립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교회의 한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증거할 때와 꼭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빌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많은 사람에게 붙은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수많은 중풍병 환자와 안진뱅이가 낫고 성의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만 말씀과 표적이 있었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말씀과 표적은 사라졌다고 말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한 집사인 빌립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증거할 때 그의 증거를 통하여 표적이 따랐던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마저 안진뱅이가 낫고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 가운데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그러한 표적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과연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그와 같은 세 가지 표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붙었던 귀신이 쫓겨나갈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는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쫓으시더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집요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곳마다 귀신을 대기라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당신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열두 제자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가하고는 귀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셨고 70인의 제자에게도 나중엔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온 세계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들이 감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귀신의 작태가 많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능히 깨닫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신신학자나 현대주의자들은 귀신 같은 것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지혜롭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지식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우리 보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데 오늘 감히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적해서 20세기에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했으므로 이제 귀신 같은 것 없다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귀신을 처처내어 쫓은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날도 귀신은 여전히 횡행하면서 우리들의 생명을 파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들에게 와서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죄를 짓게 하고 그것을 말미로하여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의 생애 속에 파괴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죄란 뭘까요? 죄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란 뭘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은 열 가지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와서 이 계명을 우리가 어기도록 어찌하는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그에 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으니까 어찌하는지 귀신들은 우리를 유혹해 하셔 이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사람을 점령하고 사람 속에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가벼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일단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비감한 생각으로 들어차면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시험이 많고 고통과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파도가 치고 벽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이 비관해버리고 부정적이 되면 그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되고 파괴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어찌한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비관하게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게 하고 소극적이 되어서 뒤로 물러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신의 작태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일어나서 대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은 와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룩지 못한 생각을 일으키고 행동을 하게 합니다. 반드시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더러운 생각이나 더러운 말이나 더러운 행위를 하게 합니다. 더럽고 세속적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더러움을 통해서 귀신이 붙어와서 우리 기도생활을 방해하고 믿음을 파괴시키고 하나님 가차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은 우리에게 와서 탐욕으로 무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리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상을 벗어나 무리를 하게 합니다. 이 식주 생활을 자기의 생활 실력 이상으로 풍부하게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사업을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확장하다가 망하게 하며 일반적인 행동 중에도 무리를 하게 하여 상처를 입게 하고 그것을 연유로 해서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저는 한때 블란스의 슈트라스부르크에서 대성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수천 명의 블란스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낮에는 블란스 교역자들에게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몸의 건강을 더 얻기 위해서 조깅 슈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조깅 옷을 입고 조깅 슈스를 메고 그 다음 밖에 나가서 뛰었습니다. 저는 런던에서도 조깅을 했고 파리, 뭐 스위스랜드 어느 곳에 가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뜁니다. 그래서 슈트라스부르크에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제가 뛰었습니다. 근데 제일 좀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뛰다 나니까 내 뱃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뛰어라. 좀 더 뛰면 지쳐서 안 된다. 그런데 내 머리에서 하는 말이 좀 무리해도 괜찮다. 좀 더 뛰면 더 건강해진다. 저는 건강을 얻어야 늘 말씀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긴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만 그 머릿속에 들려온 말을 듣고서 뱃속에서 그만 뛰란 말씀을 억압해버리고 그냥 무리를 하고 뛰었습니다. 얼마 뛰지 않다가 그만 저는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쾅 맥히더니만 그 다음 심장이 그냥 완전히 절도 없이 뛰기 시작하는데 200, 300으로 심장이 뛰는데 심장이 입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숨이 턱에 닿고 눈이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스팔트 위에 들어 누웠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없고 온 전신이 저리오고 이제는 죽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속에 공포심이 생겼습니다. 마귀가 와서 나를 무리하게 놓고 난다. 마음속에 공포와 불안으로 막 누릅니다. 이제는 죽었다. 이 객지 블란서의 스트라스부르크 길거리에서는 비명횡사로 죽었다. 이제 내일 아침 신문에 크게 한국의 부흥사 조용기 조깅하다가 죽다. 그렇게 날 것이다. 뭐 숨이 턱에 닿습니다. 새벽 캄캄한데 누구로 도움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자동차 한 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주면 절대로 안 뛰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 벌벌 기어서 호텔까지 왔어.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들어 누웠는데 죽겠어요. 몸이 천근만근 땅으로 깔아지고 심장이 계속 뛰고 진땀이 나는데 갑자기 내 아내가 보고 싶고 애들이 보고 싶고 우리 성도들이 보고 싶고 아이고 나는 객지에서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냥 방언 기도를 하는데 내 뱃속에서부터 꾸역질이 나기 시작했어. 그러더니만 나를 억압하는 마귀가 뛰쳐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심장이 가라앉더니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래서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내려가서 음식을 먹고 아침 강의하러 나가는데 그날 하나님이 힘을 줘서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때로 그만 뛰는 신도 다 내버려버리고 그 옷도 다 내버려버리고 이제는 절대 안 뜁니다. 거기에서 좋은 것이라도 무리를 하면은 그 무리가 파괴를 가져오고 파괴를 가져오면 그것을 기화로 마귀가 들어와서 사정 인정 없이 억눌려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과 나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붙으면 불안을 가져오며 공포를 가져오고 슬픔과 불행을 가져옵니다. 절망을 가져오게 되고 고통을 가져오며 좌절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가하실 때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이 귀신은 오늘 이 세상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걸려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소망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랑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모일 때마다 귀신을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회개하고 거룩지 못한 삶을 회개하고 우리가 무리를 행하고 탐욕을 가진 죄를 다 회개하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모셔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붙어있고 나를 억압하는 원수 귀신아 내게서 떠나 갈지어다 하고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의 체험을 통해서 보면은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가장 신속히 떠나가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해도 귀신이 쫓겨나가지만은 귀신은 영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신속히 쫓겨난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여러분의 성애 속에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많은 중풍병 환자와 안진병이가 나왔다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중풍병이 된 사람이나 안진병이 된 사람이 수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우리 인격적 성격상으로 중풍이 걸리고 안진병이 된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의 인격상 성격적으로 중풍이 걸리고 안진병이가 되어서 가정에 불행을 가져오고 결혼생활을 원만히 해나가지 못하며 부모 자식 간에 알력이 생기고 사회생활에서 고립되고 환영받지 못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내적인 삐뚤어진 중풍병이 걸리고 안진병이가 된 성격을 오늘 고침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과 나의 내적인 중풍병 환자와 안진병이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러면 우리 내적으로 중풍이 걸리고 안진병이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삐뚤어진 성격은 바로 중풍이요 안진병인 것입니다. 삐뚤어진 성격이란 성을 자르는 성격입니다. 참고 극복하지 못하고 조그만 짐작에 부딪히면 그만 뱃속에서부터 성을 발칵 내어서 가정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이웃을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한 오해 자라는 성격입니다. 남의 말을 들으면 곧장 그것을 삐뚤게 듣고 오해를 하고 또 남을 오해하도록 말을 하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토라져서 한번 삐뚤어지면 좀처럼 마음을 풀지 아니하고 언제나 삐뚤어진 성격으로 사람들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삐뚤어진 성격으로 성격적인 장애요 중풍이요 안진병인 것입니다. 남의 감정을 짓밟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최후의 보루가 자기 자존심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빼앗겨버리면 동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된 이유도 수없이 우리 부부 간에 무관심하게 말하지만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보통 남편들은 쉽게 아내를 꾸짖을 때 그 아내의 친정을 욕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너 아버지가 형편없더라, 너 어머니 교육이 없더라, 그러므로 너가 그 모양이라면 그 부인의 마음속에 무섭게 자존심이 파괴되기 때문에 부인들이 나서 당신 아버지는 당신 어머니는 그래 잘났다
서로 자존심을 핥히면은 그러면 쉽게 가정이 파괴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감정을 짓밟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 짓밟히기 싫은 것처럼 남의 감정도 짓밟기 않도록 지극히 조심하고 생각하고 말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이 곧 몰인증한 성격은 성격적인 장애자여 앉은뱅이 어쩌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반드시 육신으로 앉은뱅이 된 사람이나 젊은 말이 낫는 것 보고 박수를 쳐서는 안 됩니다. 육신으로 병 낫는 것만 보고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병보다도 가장 더 무서운 병이 바로 여러분의 성격적인 장애로서 삐뚤어진 성격, 아집이 센 성격, 몰인증한 성격, 이러한 성격들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성격의 중풍병 환자와 안전베이가 나오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큰 기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면 자기 스스로만 기쁠 뿐 아니라 자기의 가정과 환경을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 말씀은 단지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 말씀은 여러분의 내적인 중풍병과 안전병이 된 성격 장애를 고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말하십니다. 빌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그런 큰 기쁨이 없었는데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난 다음 큰 기쁨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께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성에 속에 들어온 사람은 마음속에 큰 기쁨을 체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한 것은 바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 마음속에 기쁨을 상실했다면 그는 벌써 타락해 가고 있다는 징조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자 큰 기쁨이 올 수 있을까요? 귀신에 억압되어 죄의 종이 되고 부정적인 마음의 병이 들고 거룩지 못하여 탐욕으로 무리할 때 큰 불안과 고통과 슬픔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성격적인 불구가 되어 삐뚤어지고 아집적이고 몰인증하면 타인과의 조화된 삶을 살 수 없고 자타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 귀신에서 노여남을 받고 성격적인 장애가 치료함을 받으므로 그 마음속에 기쁨이 다가오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해방될 때 기쁩니다.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골목골목에서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인산인으로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람이 억압되었다가 해방되는 것보다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오자 여러분 누르고 있는 마귀에서 해방되고 귀신에서 노예남을 받고 성격적인 장애가 변화를 바라서 치료함 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장애에서 해방을 얻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새 사람이 되니까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왜 잃어버렸었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온 길도 모르고 갈 길도 모르고 현재 이 자리에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부귀영과 공명을 찾아서 뛰고 날뛰지만은 쉬 얼마 있지 않아요.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추풍 낙엽처럼 인생들은 떨어져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그것을 모르고서 현실에만 산다면은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양손에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에게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삶의 이유와 가치와 목적을 알 때 진실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뿌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바로 아담이요 아담은 바로 하나님이 지음을 받은 사람이요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믿으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확실한 언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면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뒤를 돌아보아서 어디서 왔는지를 알며, 현재를 봐서 왜 사는지를 알며, 내일을 바라보고 어디를 가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감사하고, 못 입고 못 먹고 못 살아도 오히려 감사한 것은 이 땅은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면 기뻐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근본 성품이 기쁨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앞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치나이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그 기쁨의 샘에서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를 보고 매일같이 최소한도 한 시간 이상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샘에서 샘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살면은 우리를 내가하는 여러 가지 죄짓게 하는 귀신,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이 하는 귀신, 그리고 우리를 거룩지 못하게 이끌어가는 귀신, 우리를 과욕하게 하는 귀신, 이러한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노연함 받을 수 있으며 여러분과 나의 내적인 성격적인 삐뚤어진 마음, 그리고 아집스러운 마음, 또 마음속에 몰인증한 마음들을 다 치료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야말로 매일같이 진실로 승리로운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는 사마리아인들에게 크나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삶에 자유와 변화를 가져다 주며 진정한 기쁨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기독신자는 이미 그 마음에 도로 병들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 어둡고 습기 찬 곳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성도들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에 우리에게 남긴 말씀은 내가 내게 기쁨을 주노니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임한 그 위대한 변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날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노여남 받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은 성격적 장애가 주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여 얼굴이 기쁨으로 태양같이 빛나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기뻐하는 이유를 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예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늘에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진토와 그런 무더기에 살던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진디물처럼 붙어있던 귀신들을 다 털어버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병들은 우리 내적인 존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여, 기쁨의 샘에서 마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기쁨을 체험하고 예수 믿고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여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가 귀신의 유혹에 떨어져서 타락해버린 사람은 오늘 결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승리를 얻고 천국까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